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온 알리사라고 합니다. 저는 고2년생이고 지금 대학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의 한국 유학 이야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해봅시다. 해외 유학을 전에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새로운 언어 배우고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을 반성하고 선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유학 가고 싶었습니다. 이제 유학 경험을 통해 글로벌 시민이 되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왜 도대체 한국으로 오는 건가? 이제 사실 저는 한국 드라마에 대해 조금 관심이 있어서 이미 한국 유학 들어온 친구가 있어서 한국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교가 많고 교육 수준이 높아서 유학생들에게 매력적인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서 부모님들도 내 선택 지지해 주셨어요. 한국어고 1년 반 어학단 다녔다가 이제 대학교로 입학했습니다. 어학단 다녔을 때 친구들 엄청 많이 사귀고 막 재밌게 시간 보내는데 이제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한국 대학생들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댄서로서 이제 촬영도 많이 했고 홍대에서 버스킹도 해보고 공연도 이제 다양한 축제에서 공연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진짜 재밌는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